예, 안녕하십니까. 장두식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영화 좋아하시죠? 그러면 또 영화 감독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저 역시도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좋아하는 영화 감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영화 훌륭한 감독들도 많이 있고, 또 애국에 그 걸출한 그 영화 감독도 많이 있죠. 애국의 영화 감독 중에서 꼽으라면은 우선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감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작한 영화는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946년에 태어난 분이죠.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은 7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전기 기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컴퓨터 엔지니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가 너무나 훌륭한 영화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수, 신들러 리스트. 이 신들러 리스트 이 영화 때문에 스필버그가 아카데미 그 영화 감독상을 받았죠. 그리고 조수도 너무나 유명한 그 영화죠. 그다음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그 여러 편으로 시리즈도 나왔습니다. 또 주라기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티 영화. 공상 과학 영화죠. 이티 영화.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그 1900 44년에 프랑스 로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그 이야기를 그린 그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시대를 배경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냈고, 저는 또이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주 그냥 이 생활 철학이 모범생이라고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발췌한 그 스필버그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앞뒤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과거에 한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단순히 원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영화감독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이 금방 실현이 되었을까요? 금방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영화감독은커녕 제작소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지요.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포기를 할까요?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필버그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을 했고,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가니까, 쳐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몰래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를 못했고, 스필버그는 안에 들어가서 빈 사무실 하나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이제 간판을 올렸습니다. 간판의 이름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그리고는 이제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동안 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꿈을 생생하게 그리며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거에 혼자 상상했던 그 꿈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을 접했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죠. 그러면은 스필버그의 꿈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그 사무실을 나와서 그 가까운 그 해변을 또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 강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그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아우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다 대겠다. 그러니까 마음껏 영화를 한번 찍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 갑부였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부작 엠블린이 탄생을 했고 그 엠블린 그 영화가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꿀팁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절히 원한다면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시간이 오늘 되시면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한 편 아니면 두 편 보시면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